시원하다. 바람이 엄청 시원하게 불어. 여기는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여기는 배를 수리하는 곳인가? 야, 중진에 관광유람선? 관광유람선 배도 있네요. 배가 커요. 오늘이 중원진 대목 추석 버섯 국수 파는 집도 있고 기름집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날이 아닌 때는 여기 오시면은 시장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골목입니다. 골목. 근데 좀 한가해요. 여기는 부침개 집입니다. 부침개 아주머니가 부침개를 이 집은 반찬 파는 집. 이 집은 반찬 파는 집. 네. 여기는 수총각이 먹는 알타리 무도 있고 이 집 반찬이 맛있어요. 맛있어. 네. 그 전에 제가 여기서 한번 사다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반찬이. 앞에 집은 야채 파는 집입니다. 뭐가 동글동글한 게 있냐? 뭐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고사리도 있고 버섯도 있고 사람은 어떠래? 사람이 이제 장날이라서 그런 거지. 장날이 아닌 때는 여기가 진짜 백이니까 많지. 사람 없고 유통기한 지난 사람만 있다래. 유통기한이 아직 안 지났는데? 안 지났어. 90이 돼야 되는데 아직 90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아, 70? 에이, 그럼 아직. 아, 65세부터 유통기한. 아, 아직 멀었어, 멀었어.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또 기분 나서 좋다야. 90은 돼야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90이 넘어야 되다 볼 때? 90이 넘어야 돼. 예. 아유, 물 좀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나? 아우. 물 안 준다고요? 그럼 90이 넘어야 된다는데 아까 말한 대로가 물 줄 것 같아. 그래도 한 잔, 물 한 잔 주시지. 아. 그래 그럼 아시. 예. 뭐 드릴까요 대장님? 뭐 드려요? 뭐 진짜 말까 지금 사지 말아요 더운데 안 사니까. 더운데 사지 말으래. 여기서 장사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43년. 43년? 살까 말까 하는 건 안 샀어. 44, 성격이 하통하다야. 43년. 43년 됐대요. 목이 말라갖고 물 한 잔도 먹고 가려고. 오. 김치 담글라고 배추를 여러 손질한 이 집은 여기서 김치를 담가갖고 팔아. 맛있어 이 집 반찬이. 예, 맛있다고. 우리 뭘 누구야 우리 오빠지. 감사합니다. 43년 장사하신 아주머니가 물을 한 잔 주셨습니다. 크, 시원한 물. 아, 시원하다. 아, 아, 시원해.
오늘이 추석 대목장이잖. 아니 대목은 모가지 밑에가 대목이지 뭐. 모가지 밑에가 대목이래. 어. 아. 죄송하죠. 5,000원만 줘요. 싫어요? 이러면 나 죽어요. 내가 김치가 확 높을지도 나 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맛있죠 역시. 예. 네. 많이 파세요. 아. 예. 다. 예. 다음에 주문진 오시면 여기 와서 하세요. 아주머니가 성격이 아주 하통하고, 예, 더운데 안 살라면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드물거든. 이제 여기서 요리로 쭉 나가면은 시장통이 나옵니다. 여기도 반찬집이에요, 반찬집. 옛날에 여기서 진화리 반찬에서 팔았었는데 이제는 안 팔더라고. 내가 진화리 되게 좋아하는데. 없어. 진화리 귀에서 근데 왜 안 만들어 파는지 모르겠어. 귀에서 그러나? 여기 떡집도 있어요. 떡집. 네, 송편. 추석이 가까우니까 송편. 여기는 이제 조그만 골목이요, 골목.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면은 시장이 나옵니다. 오일장이 서는 장거리 시장. 이야, 이게 멸치인데. 멸치를 요러놓고 파네. 건어물. 여기가 바닷가다 보니까 건어물을 많이 팔아요. 건어물. 건어물. 이거는 물곰. 곰. 예. 물곰도 있고 고추도 나왔습니다. 고추. 야, 역시 시장은 복잡하네. 시장은 좀 복잡해요. 여기는 과자집. 여기까지 오시네요, 사장님. 오, 반갑습니다. 네. 양양장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멋쟁이요, 아주. 단골 브런치 팬입니다. 아, 멋쟁이, 멋쟁이, 멋쟁이. 예. 네. 땅콩. 빙글빙글, 빙글빙글. 그리고 저기 가면은 저기 송이가 보입니다. 송이. 송이. 근데 송이버섯이 날씨가 이래 더운데 여기까지 오셨네. 아유. 아, 여기 와야죠. 그만해요. 진 부장도 오고. 동해도 가시고. 안 가는 데 없어,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고사리. 예. 고사리 팔아요. 예. 얼마라고 이게? 14,000. 봉지에 저렇게 딱딱 담아놓고 판다. 예. 좋다. 여기서 유튜브에서 나왔어요? 그냥 당기는 거죠. 싹 찍어가지고 와요. 싹 찍어갖고 가라고요? 네. 싹 찍어서. 싹 찍어서. 그럼 올래요. 저기 송편도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 송편 여기 한번. 기왕에 보여주실 거. 감자 송편. 이게? 네. 쫄깃쫄깃해 보이네. 아이, 맛있죠. 주문진, 구인당에서 판다고 들어요. 주문진 무슨 장이요? 구인당. 구인당? 와, 이 집 엄청 오래됐는데. 약방하다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아주머니 아신지가? 나는 현직 한 20년 됐어요. 20년. 그러니까 옛날 그 전에 하던 사람도 있잖아요. 약방이 그 전에 하던 이제 며느리. 며느리? 며느리가 하다가 아들 신랑이 죽어가지고 이제 며느리도 나이가 많겠네. 꽤 많지. 그죠? 많이 파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바닷가라고 생선이 싱싱한 게 많아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장날은 장날이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장날은 장날입니다요. 여기는 호떡집이에요. 호떡. 오, 송이 좋다. 굵직하네, 송이가. 대목 장날이라서 그런지, 이건 미역인데. 미역. 여기는 반찬집이에요.
반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 어, 주문진창에 오면은, 장날에 오면은, 걸어 댕기기가 좋아요. 한적해서. 걸어 다니는 거는 최고입니다. 걸어 다니는 거는. 얼른 주문진 시장이 활성화가 돼갖고, 사람이 많이 와야 될 텐데. 응? 고나치. 여기는 수산시장입니다. 수산시장. 우와, 크다. 엄청 크네. 문어입니다, 문어. 네. 아주머니가 지금 이렇게 전질해 갖고 이렇게 해서 파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앞서도 많이 씁니다. 예쁘게 담으셨네. 수산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들어와서 생선을 살 수도 있고 여기서 먹고 갈 수도 있어요. 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주문을 해갖고 먹고 갈 수도 있고 사갈 수도 있고 그런 곳입니다. 문어가 지금 삼겨지고 있습니다. 문어. 야, 고기 특이하게 생겼네. 엄청 크다. 여기가 주문진 회 파는 곳. 생선도 팔고. 그래서 먹고 갈 수도 있고 그런 곳이에요. 오, 생선 많다. 여리 쪽 나가면은 저기로 나가면은 그 하러 예, 생선만 취급하는 곳이 나옵니다. 생선. 이건 건어물 가게들. 주문진이 바닷가라 갖고 건어물 파는 데가 많아요. 건어물. 예, 큰 길 옆에도 있고 골목에도 있고 기타 등등 건어물 파는 데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노가리가 보입니다. 이게 노가리가 맞나? 주문지는 바닷가라 갖고 건어물 파는 데가 많아요. 건어물. 네. 그 바닷가 특징 중에 하나가 건어물 파는 곳이 많다.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생선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 나옵니다. 저기 안에 들어가면 오늘이 추석 대목장 추석 대목 옛날에는 추석 대목장이라 그랬는데 오징어 새우 이렇게 구워서 팔아요. 생선을 구워서. 야, 도루묵이 있다. 도루묵이 알도루묵이 영미리 맛있겠다. 그죠? 네. 맛있지 않겠습니까? 요리 들어가면 생선 파는 곳이 나오는데 뭐야? 이 생선 파는 곳이 왜 이렇게 오라 사람이 없네. 깜깜해요. 생선 파는 곳이 오늘 영업 안 하나? 생선 파는 곳이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깜깜해. 오늘 왜서 이렇게 깜깜하지? 야, 희한하다. 오늘이 대목장 날인데 사람이 없네. 깜깜하네. 쉬는 날이에요. 아, 오늘 오늘이 쉬는 날이라 그러네. 대목장도 쉬는 날이 있나? 저기 뭐 생선 같은 거 많이 파는 데가 오늘이 쉬는 날이랍니다. 쉬는 날. 아줌마 포장하시느라고 바쁘십니다. 멋쟁이 아줌마 안경 탁 쓰시고. 여기 한무대기 얼마예요? 5만원이에요. 5만원? 네. 요즘 개가 알이 있어요? 알. 사. 요즘 많이 안 살지. 근데 그 아니 그쪽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보름대 알이 많아요? 그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도 않다고요? 그렇지 A급 홍게 10마리에 10만원. 굵다. 굵어 굵어. 아, 여기가 진짜 베기는 여기다 있었네. 진짜 베기는 여기에 다 있었어, 여기. 저는 엉뚱한데 딴 데 가서 사진 찍느라고. 이봐, 이거. 사이즈가 제 주먹보다 더 커요, 주먹. 삶아 먹으면 맛있겠다. 이모 작년도에 내 고양이 해가 있어. 여기는 멍게가 뭔가 이렇게 문어 두 마리 5만원. 이거는 엄청 크다. 야, 이 집은 문어 전문점입니다. 문어. 문어를 전문적으로 파는 집. 내일 오신다고? 한 마리 8만 원. 생선이 엄청 싱싱하다. 문어가 살아갖고 홀록홀록 숨을 쉬고 있어요. 된장어, 삼수. 아,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글씨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배, 이 집은 고기 잡는 배가 있나 봐요. 배 바다에 나가서 직접 잡아오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을 써놨잖아. 5,000호. 이게 배 이름이란 말이죠. 맞죠? 배가 있죠, 이 집에. 부자다. 그러면 아저씨가 이제 바다 나가서 잡아갖고 한 거 직접 파는 거예요? 네, 미쳐요. 오.
그래서 그런지 좀 싱싱해 보이네. 이게 얼마예요 한 바구니에? 만 원이요. 만 원에 이렇게 많이 줘요? 예. 이거는? 만 원. 이거는 2만 원? 예, 2만 원. 그럼 이 생선이 어제 밤에 잡은 거네? 예, 우선 틀 잡은 거죠. 아주머니는 여유? 아주머니는 여유가 있잖아, 여유. 아, 대단. 많이 파세요. 곰 한 마리에 15,000원. 이게 곰이에요, 곰, 곰. 동해 자연산 생물장어. 손질을 해서 팔아요. 아. 꾸러기. 내가 좋아하는 우럭이. 이거 우럭이 넣고 미역국 끓이면 말고 맛있는데. 이게 자연산 우럭이죠? 이게 이거 낚시를 잡은 거잖아요. 이게 낚시줄이에요? 예, 그럼 여기 안에 낚시잖아요. 지금 얘들이 이거 먹고 물고 늘어나가지고. 이거 넣고 미역국 끓이면 맛있는데. 많이 파세요. 고등어 2만 원. 그러니까 생선이 생선 살려면은 여기 와서 사야 돼. 네. 진짜 맛있는 생선은 여기서 다 팔고 있어요. 꼴락. 아, 이게 꼴락이구나. 한 바구니 만 원. 요 집도 자연산 우럭 네 마리. 가격은 안 써놨네요. 곰을 손질하고 계십니다. 곰. 네, 예. 곰을 잡고 있습니다. 곰. 곰. 국그림 되게 시원해. 아동이는 완전 도사네. 도사 위에 거든요. 도사. 길 가다 죽는 도사. 아. 길 도자 죽을 사자. 옛날 도사들은 나 길 가다 죽었어. 길 가다 죽으면 안 돼요. 아, 원래 도사는 길 가다 죽는. 근데 이걸 맛있게 끓이려면 어떻게 끓여야 돼요? 맛있게 끓이려면은 신김치하고. 신김치. 물 넣고. 물? 물. 물 넣고 팔팔 끓이세요. 그래갖고. 팔팔 끓일 때 이걸 넣어요. 아, 그 처녀 같으면 데리고 가는데 처녀 아니잖아. 저기 뭐나. 주무진 토박인가? 아니요. 경상도 사람이야. 아, 경상도. 통영 사람이야. 통영. 옛날 여 작은 다리 있는 건 모르겠구나. 작은 다리. 옛날에 고래고기도 팔았어요. 여기 작은 다리. 포장 포. 작은 다리 있어요. 포장마차. 옛날에 고래고기 많이 먹었는데 개복도 이런 거만 전해때는 뭐 전해때는 없었으니까 얼마나 30개월 났는데 부산에서 여기까지 시집을 오셨어. 통영에서. 통영이 바닷가 아닌가? 어, 아래 남해 통영. 거기도 바다죠? 맞아요. 나는 여기 오래 있었는데 작은 달에 그 옛날에 고래고기 많이 팔았어. 작은 달에서 곰국 끓이는 방법을 아주머니가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한번 끓여보세요. 말씀 나한테 삐삐 쳐요. 지금 삐삐가 어디 있나? 아이고, 옛날. 옛날. 이제 간판이 뭐지? 여기 대양호. 아, 이 집이 대양호, 대양호. 네. 대양호예요, 대양호. 요리 전화하시면 택배도 보내준대, 택배. 예. 요건 요렇게 담아서 얼마에 팔아요? 만원. 만원. 싸다. 여기가 진짜 백이네. 고등어는 이거 이렇게 담아서 얼마? 10마리 만원. 아니, 저 손질한 거. 10마리 만원. 10마리 만원? 이렇게 엎어놓고 10마리 만원. 고등어 10마리에 만원이래, 10마리 만원. 와, 되겠어. 많이 파세요.
이런 골뱅이가 많네. 아, 여기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갖고 직접 파나 봐요, 직접.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싸고 많이 주고. 근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뭐 나만 촬영하러 온 줄 알았더니 촬영하러 온 분들이 많아요. 아, 영상 촬영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색깔이 이쁘다. 여기가 진짜 시장이었구나. 소라 좀 보여, 소라. 주먹 같아. 여기가 한 바구니 만 원. 싸다. 이게 한 바구니에 만 원. 한 바구니에 만 원. 문어 두 마리 5만 원. 아, 여기가 수산시장이 여기가 커요. 여기가. 땅 7만 원. 여기가 가격이 저렴하고, 이거는 5호입니다. 5호. 우와. 여기가 진짜 어시장이네. 오. 홍게 20마리 2만원. 20마리 2만원입니다. 많이 많이 사가세요. 원래는 3만원인데 네. 조금 작아서 2만원. 잘생긴 사람이 오면 1000원 더 깎아주겠네. 네. 안 깎아줘요? 깎아주세요. 못생긴 사람이 오면? 못생긴 사람 덤 더 줄게요. 아, 못생긴 사람은 덤을 더 주고 잘생긴 사람은 1000원 깎아준대. 덤 더 주는 게 더 낫지. 네, 여기가 주문진이 싸요, 싸. 싱싱하고. 예. 네, 여기 5만원, 5만원. 플러스. 20마리에 5만원. 야, 20마리 5만원 싸다. 오. 이게 소라죠, 소라. 소라가 이렇게 제 주먹만 해. 주먹만 한 게 2만원. 엄청 커. 요, 진짜 베개는 여기서 다 판다. 어, 진작 여기 와서 사진을 촬영할 걸. 이거 봐요. 제 주먹만 해, 주먹. 사이즈가 주먹만 해. 여기가, 진짜 베개가 여기다 있었구나. 여기 개가 많다, 개. 빨간 개. 고등어도 있고.